나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사랑의 모길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순재 아저씨, 나중에 야동순재로 뜬 이순재 아저씨랑 최민수의 아주 리즈적 시절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주 중국에서 핫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드라마를 통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한류가 중국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2편 보실까요? 한류 1.0 태동기를 지나 한류 콘텐츠는 본격적으로 중국 내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중국인들이 많아진 것과 2005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정부의 방송국 심의 규제 완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2005년 후난TV를 통해 방송된 대장금은 가히 대장금 열풍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각종 CF를 섭렵하기도 한 이영애 씨는 인기에 대한 보답으로 폐교 직전에 학교를 도와 뜨거운 환영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류 1.0 시기만 해도 중국 시장은 한국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유럽파가 스키다탄데스가 뭐이마와 유럽파요리모 뭐私の頭の中は 위카라시타마데 한국です. 그러나 앞서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들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 한국 연예인들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다시금 새롭게 부각되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대륙에서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장나라를 둘 수 있겠는데요. 2005년 중국에서 발매한 첫 중국어 앨범은 단숨에 100만 장을 돌파하였으며 약 8년에 걸쳐 총 13개의 드라마를 찍으며 중국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돌의 경우에는 2000년대 동방신기의 등장을 필두로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과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그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그 외에 2006년 중국으로 수입된 첫 번째 예능 프로그램 엑스맨은 당시 중국에서 존재하지 않던 스타플러스 게임이라는 신선한 포맷 덕분에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또한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 크로스파이어,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등이 큰 사랑을 받으며 수출액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드라마와 케이팝으로만 대표되던 한류는 이제 예능과 게임 분야로까지 확대되며 2010년대 한류 3.0 중흥시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